진짜 곤란해. 쓸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팬분들이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직업이 이렇습니다. 예,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. 질문 드리겠습니다. 본인과 더 호흡이 잘 맞는 여배우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. 전지현 아니 하지 마세요. 전지현 박신혜. 오빠가 우리가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는 건 타는 상에 대한 그런 빠져들었던 감정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. 결론은 싫다는 얘기예요. 아니 바보 아니야. 뭐? 야! 뭐라는 거야? 내 거잖아. 너 내가 말 듣고 하면 뭐 한다 그랬어? 죽는다. 죽는다. 공부는 잘하냐고. 야. 배달은 남매의 사랑이라고. 뭐? 야. 무한합니다. 이거 진짜 있어요. 배달은 남매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. 넌 현장에서 딱 걸렸어. 극적인 거. 여기. 많이 가려야 할 거. 너 욕했냐? 비켜. 나! 개구진 것 같아요, 여자들한테도. 이거 TV 끄면 어떻게 되나요? 전작이냐, 현작이냐. 이거 TV 끄면 전작이냐, 현작이냐. 전지현 박신혜. 죄송합니다. 아니. 전지현 박신혜 드림 씨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지현 박신혜 감사합니다. 너무 곤란한 질문이라서 네, 후드를 꺼버렸습니다.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됐죠?